그중에서도 뭐 좀 가장 좀 타격을 많이 받은 곳이 어디라고 해야 되나요? 이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아주 큰 단지들 강남권에 뭐 반포 주공 1단지라든지 네. 아니면 지금 거기 상하 2차 아파트 삼성동에 네. 거기라든지 그다음에 한 군데가 이제 그 레미안 온벨리라 그래서 그 반포 쪽 네. 그 신반포 3차나 반포 경남 그 재건축하는 그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가 서초구 강남구거든요. 그렇죠. 예. 이 대단지가 또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용산에 유엔사 부지 그 유명한 유엔사 부지 그렇죠. 예. 거기 복합 단지. 그거 진짜 비싼 땅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그다음에 네. 또 유명한 데 엣 MBC 부지. 네 네. 거기 MBC 여의도 여의도 있죠? 네, 영등포 여의도. 그 여의도에 브라이튼이라는 브랜드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네. 지금 서울을 대표하는 아주 그 뭐라 그러죠?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라고 하나요? 네네. 근데 하여튼 요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게 이번에 지금 여기는 네네. 분양가 그 지금 기준에서 분양가 상한제 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네.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입주 뭐죠?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하는 단지부터로 해서 네네. 그 이제 규제 대상을 네네. 규제 대상은 이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 대상은 바꿔버리면 네네. 여기도 다 해당이 되는 거군요. 지금 제가 그래요? 말씀드린 것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너무 지금 억울하다. 약간 지금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죠. 여기 사실은 서울의 도심지에는 보통 우리 공공택지가 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위례 쪽의 일부, 송파구 쪽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재건축, 강북 같은 경우는 재개발 이런 쪽들이 이제 우리 민간택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서울에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은 분양을 마치지 않은 이미 이제 분양을 마치지 않은 대부분의 단지는 적용 가능성이 있다. 아. 위험성에 놓여 있다. 아,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또 그중에도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고 해서 그게 만일에 환수금이 부담금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사업성에도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자기 부담금이죠. 예. 그 부분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만일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반 분양을 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사업을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네네. 핵심인데 네네. 일반 분양분의 가격을 이만큼 낮추세요라고 해버리게 되면은 네. 낮추세요가 아니죠. 낮춰라! 네. 이래야 되는 거죠. 낮춰라! 해가지고 낮추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예상했던 여러 가지 이제 해당되는 조합원들 간에 나는 이 자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 평가를 해보니까 이 정도니까 추가 부담금을 얼마로 하고 뭐 여기에 대한 것들은 몇 평을 가져가고 이런 네네네. 것들이 모두가 다 무산이 되면서 다시 한번 계산하자. 아. 이게 사실은 모든 우리의 계산이 정산이 딱 끝났는 상황인데 다시 하게 되면 모두가 짜증이 나거든요. 네네.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조합원들의 주머니에서 많은 돈이 더 추가적으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 지금 요즘 뭐 경기도 그렇고 살기가 고달픈 상황들로 돼 있는데 여기에 더 돈을 내라. 이런 식의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상당히 대부분의 단지에 다 해당된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강남에 있는 재건축 단지가 거의 제일 많잖아요. 강남의 재건축 단지에서부터 거의 꿈틀꿈틀 되면서 부동산이 파장이 서울 전역으로 이렇게 그렇죠. 밀고 내려가면서 뭐 지방까지는 요즘 안 가지만 서울 전역은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강남에 있는 아파트 재건축을 잡기 위해서 분양가 네. 이 상한제를 넣은 것 같은데 그럼 또다시 주택 공급이 만약에 이렇게 상한제가 돼요. 주택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재건축을 안 한다라고 발표하면 지금 재건축 해봤자 결국에 그렇죠.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네. 그러면 또다시 집값이 다른 집값은 상승을 하게 되고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세요? 예. 조합이나 예. 건설사나 예. 조합도 추가 분담금이 적거나 뭐 환급 받거나 해서 뭔가 메리트를 줘야 진행이 되는 거고 네네. 시공사도 뭔가 남아야 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사업이 예. 돼야 또 사업을 진행을 하는 그래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 공급 감소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공급이 예정됐던 것들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여지들이 많죠. 네. 공급이 줄어드는데 예전에 이제 2007년도 그 9월 달에 이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사실은 민간택지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모든 정책이 지금 다 다시 나오는 약간 예, 비슷하죠. 예. 비슷한데 그 이후에 이제 2014년도에 이 제도가 이제 다시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으로 돼요. 그때까지 공급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구체적인 실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 4년 만에 사실은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가격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이걸 내놨는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희소성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물건은 작은데 그걸 쪽에서 또 살려는 사람은 쭉 줄을 서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정부가 자칫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정책 수단을 선택한다. 지금 그 참여정부 때 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2005년에 시작을 했고 2007년에 이제 민간택지 분양가 그렇죠.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때 한 1년 내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민간주택이 네. 3,700가구밖에 안 돼. 1년 동안. 1년 동안 민간 3,700가구밖에 공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럼 우리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그 중에서 수도권 물량. 500가구밖에 안 된다. 500가구밖에 안 된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예 공급을 안 했다는 거죠. 건설업체 공급을 포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 통계를 보면 2006년에 14곳, 2007년에 2곳, 2008년에 1곳. 네, 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공급을 거의 포기하겠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똑같은 것은 공급하려는 당사자들. 민간 주택이기 때문에 집주인이잖아요. 네, 네. 집주인이 추가 분담금을 많이 내겠다고 하면 건설사도 남는 게 없다고 하면 일단은 안 뭐 한다. 안 하겠죠. 추진 자체를 안 할 네, 것이다. 그러니까 뭐 죽죽은 둘째 치고 공급 네. 자체가 힘들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